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지상구를 가자지구에 투입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연 하마스를 완전히 소탕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방부의 보도에 의하면 자신만만합니다. 벙커 버스터 폭탄으로 빵빵빵 지하 수십 미터까지 파고 들어가서 하마스 터널을 파괴하고 스펀지 폭탄. 저건 푹 들어가면 이렇게 스펀지처럼 막 번집니다. 그러면 터널 입구를 봉쇄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로봇, 그 다음에 땅굴 전투용 특수부대를 투입하면은 하마스는 도가내든 쥐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만만한데, 땅굴 전쟁의 역사적인 교훈을 보면 그렇게 쉽게 하마스를 괴멸시킬 수 없습니다. 이 땅굴 전쟁의 가장 큰 역사는 여러분 이제 베트콩 호지민 있지 않습니까? 호지민에서 40km, 이제 서울에서 수원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구찌 터널을 월남전대 베트콩이 팠어요. 이 가보시면 저 사진에 드신 평범한 시골 농촌 아래에요. 미군이 그 땅굴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온갖 방법을 미군이 다 쓰고 최첨단 무기 썼는데도 괴멸 못 시켰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튀어나온 베트콩에 의해서 사이공이 함락당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괴멸 못 시키면 제일 큰 일은 첫째, 땅굴 입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보듯이 이제 제가 직접 이 구치통을 가봤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저 오른쪽 사진이 내리지 않으니까 탁 덮으면 그냥 겉으로 보면 낙엽 덮인 길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육안으로 봐서는 땅굴 입구를 찾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폐쇄 공포증입니다. 이 월남 사람들이 몸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땅굴을 하마스 땅굴하고 다르게 굉장히 좁게 팠더라고요. 그래서 걸어가지 않고 이렇게 허리는 숙이고 가야 되는데 땅굴 입구에는 특정 구역은 폐쇄 공포증을 이렇게 좁게 매겨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다. 제 등치에 꽉 땅굴에 몸이 조이니까 저도 진짜 이 폐쇄 공포증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등치가 큰 미군은 도저히 저기를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부비 트랩이죠. 뭐 월남전 때 부비 트랩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왼쪽 사진은 이제 평범한 길인데 오른쪽에 가서는 밟으면 부비 트랩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부비 트랩 앞에 쇠꼬챙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섣불리 들어갔다는 저 부비 트랩에 걸려서 이제 다치고 물론 하마스 땅굴에도 부비 트랍을 많이 설치해 놨답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땅굴을 맹기라도 숨은 쉬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러면 환기구를 맹기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제가 노란 점선을 표시한 식으로 환기구를 맹기려 놨어요. 이제 미군도 그걸 알고 이제 처음에 궁견을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궁견이 훈련을 받았으니까 처음에는 환기구를 찾으면은 미군이 거기다 물도 집어넣고 막 가스 집어넣고 내가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궁견이 이 환기구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베트콩으로 싸운 현지에 있는 사람 설명을 드리니까 이 환기구 바로 안에 미군 군복이나 미군 군화를 갖다 놨답니다. 그러니까 미 궁견은 이 미군의 냄새에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에 그냥 이 환기구를 봐도 저쪽에 미군 군화나 미군 눈이 냄새가 나니까 저쪽으로 안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첨단적인 전략하고 아주 원시적인 아주 머리 싸움을 하는 데서 이 베트콩들이 아주 여러 가지 교묘한 술책을 많이 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 하나하나 안 되니까 필리핀의 클라크 공군기지에서 B-52 저 막강한 B-52 폭격기를 띄워가지고 그냥 무려 30만 톤의 폭탄을 융단 폭격을 해버렸어요. 그냥 구치 톤날에 그냥 융단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남중국해에 소리온의 트럴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고기 잡고 있었는데 필리핀의 클라크 공군기지에서 호치민으로 가려면 이렇게 남중국해를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소련의 트롤 어선이 알려줬답니다. 이 베트콩한테. 야, 미군 B-52 폭격기 뭐 열대 그걸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구찌 터널이 3중 구조로 되어 있었답니다. 1층, 2층, 3층인데 B-52 폭격기 올 때는 3층 제일 아래로 이렇게 도망을 갔답니다. 그러면 설사 B-52의 막강한 폭탄을 빡 직격탄을 맞더라도 1층하고 2층이면 무너지는데 3층은 절대 안 무너졌대요. 왜 그러냐면 저 흙이 아주 재미있는 흙이어갖고 이 충격을 흡수하는 포탄의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군이 B-52로 이렇게 두드려서 안 되는 거죠. 저 흙이 천혜의 토양인데 홍토하고 진흙이 섞인 약간 석회질 기능이 있어갖고 삽이나 이렇게 호미를 살살살 파면은 흙땅굴이 파지고 요 흙은 공기하고 접촉하면 굳어져버린답니다. 석회석처럼 굳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버팀목이나 콘크리트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혜의 어떤 이 지하 땅굴을 만기 좋은 흙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안에 쥐다 그래갖고 뭐 미군이 어떻게 땅굴 입구 몇 개 이렇게 발견해갖고 이렇게 뭐 파괴하고 그래도 저, 제 오른쪽 사진 아래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 드렸지 않습니까? 저게, 그러니까 메콩강의 수중으로 도망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 메콩강 수중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잠수했고 나갔고 메콩강 위로 가갖고 도망가니까 이게 결국은 이 소탕을 못했고 근데 이제 그 속에 더 재밌는 거는 이 1층의 입구는 뭐 폐쇄 공포증을 느껴주는 쫓겨맹이라는데 3층에 내려가면 널널하게 넓은 공간을 내니까 저기 야전병원도 있습니다. 저 환자 치료하는 거하고 저렇게 넓은 회의실도 있고 뭐 이 무기 저장고 저기서 폭탄도 뭐 분해하고 조제하고 그럴 정도로 어떤 진짜 말 그대로 그 지하 요새였죠. 근데 하마스 터널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구찌 터널과 다르게 콘크리트 벽을 다 쳤습니다. 그 흙이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걸어서 들어갈 수 있죠. 이런 측면에서는 이스라엘군이 이렇게 이 하마스 터널에 들어가서 하마스를 진압하는데 좀 유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하고 전화선이 있는 게 이제 좀 이 구찌 터널하고 다른 점이고 두 번째 입구가 이렇게 널널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구찌 터널보다는 좀 유리한데 근데 이 하마스 터널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단층 구조입니다. 이 구찌 터널은 3층으로 3단 구조인데 하마스 건은 단층 구조인데 근데 이스라엘 군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터널 속에 있는 하마스는 적의 무덤이 될 거라고 이제 큰소리 뻥뻥 치는데 여러분 저 땅굴에 있는 적을 진짜 이렇게 몰살시키려면 모든 터널 입구를 봉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터널이 입구가 4개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뭐 벙커 버스터 스펀지 폭탄 뭐 인공지능 로봇이 3군데를 봉쇄하더라도 한 군데만 빠져나갈 길이 있으면 다 굴러 도망나가 버리는 거예요. 구찌 터널에서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가자지구의 하마스 터널은 구찌 터널과 달리 어떤 터널의 출구 하나가 기존의 건물하고 연결되어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온갖 뭐 첨단무기 폭탄 뭐 인공지능 로봇을 동원해서 막 터널을 소탱해 나가더라도 그냥 민가로 올라가고 무기 버리고 민간인처럼 위장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세계 전쟁사를 보면 땅굴로 기어들어간 적을 괴멸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 비관한 애가 6.25 전쟁 아닙니까? 6.25 전쟁 그 휴전선에서 중공군하고 유엔군하고 빡세게서 하고 우리 뭐 고지전이라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우선 미군의 전투기가 뛰어가지고 그냥 이 중공군 진지나 북한군 진지를 불바다로 맹길지 않습니까? 중공군 병력에 많은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저 사진 보세요. 중공군이 6.25 전쟁 때 저 휴전선 이북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에 땅굴을 팠답니다. 하마스 땅굴하고 비슷한 정도의 땅굴을 팠는데 저 오른쪽은 완전히 손으로 망치하고 한마디로 땅굴 파는 모습이에요. 중공군.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 폭격을 해도 저 아래 사진은 땅굴 속에 들어서 희히 웃고 있잖아요. 우리가 폭격할 때 땅굴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굴 속에서 악기 연주회까지 했습니다. 아코디언 연주까지 했어요. 오락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폭격할 때는 땅굴 속에 저렇게 있고 그다음 더 재밌는 거는 땅굴 속에 도서관도 맹겼어요. 도서관. 저 한자 보십시오. 연대 도서관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저 중공군 병사 한 명이 책 읽고 있잖아요. 저런 식으로 아무리 미군이 폭격을 해도 땅굴 속에 숨어 있다가 그 당시 항공전술은 야간에는 폭격을 못했나 봅니다. 요새는 야간에도 폭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야간에 땅굴에서 기어 나왔고 인해 전술로 막 남쪽으로 치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 이 6.25 전쟁이 휴전으로 끝났는데 세계 전사를 보면 땅굴로 기어들어간 그 적을 완전히 괴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